왔더니 좀 어머 뒤에 사람이 오시네.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귀여운 귀여운 봄꽃들의 향연입니다. 자, 저쪽에 둘레길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계시죠. 여기는 한적한 곳에 저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일 보내고 계시죠? 계양산입니다. 계양산 입구에요. 강간이 또 이렇게 여기를 자 저기 꼭대기 안테나 보이실까요? 저기가 정상입니다. 지금 군상식 집사님하고 화장장 오빠님은 정상에 도착하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화가 왔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발목이 수술하고 나서 내리막을 못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잘 돌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시면 같이 또 파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 왜 갔냐고요? 궁금하시죠? 제 노래 독도야 작곡해 주신 정욱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뵙고 식사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노래 가사를 하나 독도야 멜로디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함께 오늘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것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도야는 제가 11년인가? 거의 10년 다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됐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독도에 다녀오면서 제가 독도 시를 한 편 썼는데 장욱주 목사님께서 곡을 너무너무 멋지게 경쾌하게 붙여주셔서 요즘 연습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이제 꽃도 피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지칠 때가 됐잖아요. 이 마스크 지칠 때가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앞에 사람이 오니까 또 마스크를 쓸게요. 이제 걸어 올라가. 좀 더 기다려. 견뎌내요. 이게 팬데믹은 조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가 않는 거라서 우리 이전에도 옛날에도 저희가 내가 아주 작았을 때 어릴 때도 그런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국에 살고 있어서 자 이쪽 구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이걸 반대로 한번 봐요. 요거를 터치하면 어떻게 되나? 아 보자. 아 이거는 아 페이스북 할 때는 화면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사진이 촬영이 되는구나. 화면을 제가 살려드릴게요. 저는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아주 귀여운 작은 꽃들이에요. 봄꽃이죠. 꽃잎이 쑥갓처럼 생겼어요. 잎이 쑥갓처럼 생기고 꽃은 국화처럼 생겼어. 국화꽃처럼 생겼는데 얘 이름이 뭔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또 사람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적한 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죠. 마스크를 잠깐 벗고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렇게 한 40-50m 전방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또 내려오네요.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박수정TV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쌩쌩하다. 이게 똑같이